이렇게 또 도시락 얘기도 나눠봤는데요. 자, 계속해서 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계속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? 선생님. 예. 오, 선생님. 그쵸? 야, 우리와 네. 함께 했던 선생님. 정말 잊을 수 없죠? 네. 예, 특히 뭐. 뭐 담임선생님이 아무래도. 그렇죠. 제 기억에 남는 게 담임선생님. 담임선생님. 네.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얘기를 뭐 각자의 그 존경하는 선생님. 한번 그 선생님 그 떠올리면서 존경하는 선생님 한 말씀만 좀 저는 해주시죠. 저는 고등학교 때요. 그 직접 혹시 보실 걸 생각해서. 네. 예.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군사훈련 교련 선생님. 아, 교련 선생님. 맞아. 딱 한복 입고. 대위. 네. 키도 조만하신데. 아. 아주 그 선생님 별명이 아주 웃깁니다. 오죽하면 우리 애들이 똥개라고 해. 아. 그때는 희한하게. 아, 이상한 그 별명이. 선생님들 별명이 있어요. 별명이 다 있어요. 독사, 뭐 독사. 독사, 다 똥개. 뭐. 그리고 또 깐죽이. 맞아요. 뭐. 그리고 우리 애들끼리 막 그랬었어요. 네. 그리고 또. 용가리, 네, 용가리 선생님도 있었고 또 세미가리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세미가리 선생님이 아주 그때 우리 그 책에 보면 아마 다 비슷하게 다 배웠으니까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공룡 시대에 나오면서 공룡이 한 마리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공룡이 한 마리 있는 이 표지가 있어요. 그 단락에 부분 단락에. 그래가지고 그걸 딱 그 책을 딱 듣더니 그분이 들고 나서 그래 이쪽에 옆에 있는 게 용가리고 옆에 있는 게 세미가리 나다 왜 어쩔래 뭐 이런 그런 기억이 나지고 자기 별명 다 알았어. 네, 그 별명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기분 나빴나 봐요. 그래 나 미친개야 어쩔래 뭐 이러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자기 피하라는 선생님도 있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,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네. 첫 시간이었어요. 네, 네. 아 여러분들이 아 뭐 저를 안 좋아해도 좋습니다.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이 수학만은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고 열심히 좀 예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제가 여학교에 있었을 때는 그 반대더군요. 이랬던 분이 있어요. 굉장히 고려했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좋아해도 수학은 좋아해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여학교에 있을 때는 그게 반대였다. 반대 고등학교 선생님. 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뭐 기억이 나네요. 얘기해 주세요. 뭐 선생님 뭐 기억나시는지. 아 저희가 여학교에서 별명을 붙여드린 선생님이 있는데요. 네. 아 방송인데 그 용어를 써도 될까 모르겠네. 두 분이 음악 선생님, 무용 선생님이셨는데요. 무용 선생님은 가슴이 많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셨었고 음악 선생님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자주 입으셨거든요. 저희 뒤에서 두 분이 근데 그렇게 친하셨어요. 저희가 뒤에서 맨날 하는 말이 아, 똥꼬벨라 꼭지벨라 간다. 하여튼 그 별명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아, 자, 아무튼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좋아요. 그러니까 어떻든 그 추억에 정말 그 존경하고 그리운 선생님들이 네, 있을 거예요. 네, 여러분들께서도 그쵸. 어떻게 혹시 연락이 되시면 한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? 네. 네. 저 저기 어렸을 때 아, 네. 선생님 있었거든요. 네. 되게 못 살았을 시절인데 네. 부모님이 다 바쁘시니까 그 선생님이 명절 때 우리는 시골에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요. 담임 선생님이. 예. 그래요. 그러면 그 시간에 목욕탕으로 와라. 그래가지고 또 그 목욕탕 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. 대주면서 한 10명이 오면 10명 다 이렇게 딸처럼 닦아주죠. 다 닦아주죠. 맞아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진짜 별명이 천사를 할 정도로 너무 이쁘게 생기시고 오. 그래가지고 시골에선 그랬어요. 한 1년에 꼭 세 번 정도는 꼭 그거를 해요. 목욕탕에 오면은 내가 떼밀어 준다 그래가지고 한 열. 진짜 네. 감동적인 네. 추억이 많으시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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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게 생겼었어요 진짜. 예. 목욕탕에서 자신 있었나 봐요, 그죠? 아니 그러니까 그 애들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마음. 예. 아 마음이 이뻤다고요? 아 네 그렇군요.